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 뛰어난 기술력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강소기업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울산의 신성장 동력, 해상풍력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로 제조 단가를 낮추고 작업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업을 김진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이면 천연가스 생산이 끝나는 동해 가스준 주변에 바닷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 단지가 조성됩니다. 동해 가스전의 불꽃이 사그러드는 그 자리에 203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될 것입니다. 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기의 핵심 기술은 강한 태풍과 높은 파도에도 쓰러지지 않는 하부 부유체. 선진국들은 무게중심을 위해 하부 구조를 삼각형으로 만들었으나 울산의 이 업체는 오랜 연구 끝에 일자형 기둥 하나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발한 거는 기둥을 그걸 하나로 만들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기능을 유럽에 거의 유럽의 세계짜리 못지않게 만들었고, 제작 비용이 기존 대비 100억 정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하부 부유체부터 발전기 몸체와 날개까지 완제품을 육상에서 모두 만들어 바다까지 운송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바다 위에서 구조물을 조립하는 첨단 공법도 독자 개발했습니다. 특히 고장 시에도 완제품을 통째로 육상으로 옮기는 대신 필요한 부분만 현장에서 분리해 수리가 가능해지면서 작업 효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25명의 직원들이 모두 전문 연구원인 이 회사는 그동안 풍력 부유체와 운반선, 설치선 설계 등에서 5개의 특허를 따낼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시추선 설계를 하다 저유가로 일감이 주는 위기에 빠졌던 이 회사는 해상풍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